마시게 되면은 그 몸속에서 알코올 분해 능력이 당연히 좀 떨어지겠죠. 체내에 들어있는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서 젖산이 또 쌓이게 되고 근육세포가 파괴됩니다. 이 체중 부하가 많이 걸리는 이런 무릎 관절에 근육세포가 망가지고 근력이 떨어지기만 어떻게 될까요? 무릎 통증이 생기시겠죠. 맞아요. 그러니까 술은 물론 안 드시면 훨씬 좋고요. 많이 좀 줄이셔야 될것 같아요. 저도 제보할 게 있어요. 제보할 게 있어요? 이용식 씨가 저렇게 늘 앉아 계시잖아요. 이렇게 딱 이 자세. 그런데 행사를 가면 이렇게 앉아만 계신 분이 행사에 가면 두세 시간을 거의 서서 버티시더라고요. 이런 말 있잖아요.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런 나태한 모습을 내 스스로가 버리기 위해서 서서 끝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할 때까지 서 있겠다. 와. 이런 게 내 철학이야. 입금된 행사만 서 계시고 나머지는 다 앉아 계십니다. 아직 입금 안 되면 앉아서. 입금된 행사 무대에선 서서 두세 시간이 계시지만 거기에 춤도 추세요. 춤출 때는 그럼 약간 좀 입금이 더 들어올 때입니까? 그러면 선배님? 네? 춤까지 출 때는 약간 입금이 더 들어올 때예요? 술 끊어. 어떻게 서 있는 거 좀 걱정되긴 해요. 네, 체중이 많이 나가시기 때문에 오래 서 있는 것 자체가 관절과 뭐 인대에 부담을 좀 줄 수 있어요. 그래서 오래 또 서 있다 보면 아무래도 좀 뒤꿈치에 과도하게 실리는 경우가 많아요.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조금 더 발가락으로 체중을 보내주면서 전체적으로 좀 지져지는 느낌이 들어야지만 무릎 관절에 걸리는 압박과 발목 관절의 압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.